안정의 무게를 둔 것이냐 아니면 무감동 공천이냐 그 사이 어딘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위 20% 통보를 받았죠.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라며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었죠. 들어보시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그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여당이 국민의힘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입당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취재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당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권 관계자 2, 본인 결단이 서면 공식 러브콜을 우리가 보낼 것이다. 김영주 부의장 측, 여러 곳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진수희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도 장관 할 때도 김영주 의원이 현역이었으니까 네네네. 같이 의정활동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 저희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었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그냥 급발진해서 옮기기는 힘들지 않으실까. 힘들 것이다. 옮기더라도 이낙연 신당 정도면 모르겠는데 과거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셨지만 이상민 의원은 당내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이 꽤 오래 있으셨다가 옮겼으니까 뭐 보는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러지만 김영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옮기는 결정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국회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바로 경쟁당으로 넘어가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게 제 예. 짐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대목인데 이상민 의원을 이제 오랫동안 제가 탈당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왔는데 김건선 변호사님 네. 입당을 하고서 이상민 의원이 최근에 모 민주당 의원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못 넘을 선이 없어라고 제안하시는 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한 일일까? 아니 가능하죠. 정치인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부분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죠. 아무리 친하고 막역한 사회를 할지라도 내가 그쪽으로 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딜이 돼서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뭐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겠느냐. 그런데 일반인의 어떤 양심의 기준에 의한 것이고 정치인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꼭 양심이 뭐 좋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라는 어떤 특수한 직역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아니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좀 경험이 있잖아요. 사례가 있어요. 전에 진영 장관, 진영 의원이 그렇군요. 국민의힘 갔다 용산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볼 거고 근데 이번 이제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의원이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 이미 한 사례가 있다. 그렇죠. 김영주 의원이 또 국민의힘 넘어와요. 그럼 이건 상징적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 인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보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되도록이면 아마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당선 가능성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그 저 지금 김영주 의원님 지역구에 아마 마땅한 후보가 네. 없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은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당선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김영주 부의장의 지난해 9월 대정부 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그 장면 같은데요. 상당히 균형 잡힌 김영주 부의장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었죠. 분이잖아요.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셔도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세요! 검증과정에 참여 못하고 겨우 시찰단 가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유람단!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셔도 경청을 해주셔야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지금 보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자당 민주당 소속의 후배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안민석 의원. 내 질문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그게 질문다운 질문이냐라고 자제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하더라도 좀 들어라. 그리고 방금 고성을 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갖더라도 경청하고 들어야 총리가 답변을 하지 않느냐라고 자당 소속 의원들을 혼내는 모습. 매우 공정하게 사회를 잘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지만 부의장은 각 당에 한 명씩이잖아요. 국민의힘 또 민주당. 그런데 당적을 가지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할 말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그 공정성이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도 이 공천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탈당하고 지금 당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시면 이제 오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무소속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뭐 러브콜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든 그런데 부의장까지 하셨고 사선이신데 마무리를 일생 몸담아왔던 민주당을 따라서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국민의힘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나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행보나 이런 그 합리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연 김영주 부의장이 하위 20%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 통보된 이후 김영주 부의장이 이건 불공정한 결과다라며 이재명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탈당 선언을 한 후 SNS에 그것도 아,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영주 부의장은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를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다 라고 뒤늦은 위로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논란인데 첫 번째는 존경한다라고 했던 것. 두 번째는 내가 점수를 드렸으면 좋은 평가를 주었을 것이다. 그럼 대표도 납득하지 못할 결과라는 얘기인 건지. 그런데 또 끝까지 들어보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승복하라라는 말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꾼 바 있죠. 존경한다라는 이 글, 당사자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 대표님의 평가와 심사위원 평가 등과는 그렇게도 달랐나. 친문학살 목적이 아니라면 하위 20%에 대한 정성평가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롱입니까? 존경입니까? 성춘 부의장님. 뭐 조롱은 아니겠죠. 근데 당사자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 어제 발표된 이후에 많은 보도에서 나왔지만 김영주 의원의 그 의정활동 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나는 어떤 평가에서 대체 이렇게 하위에 들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항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하면 김영주 의원은 그 아무리 좋은 의정평가, 의정활동을 하셨더라도 하위에 들 수밖에 없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럼 정성평가에서 뭔가 최하위점을 받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온 이 공천 관련 이 하위평가 논란에 대해서 친명계 뭐 지지자분들이나 친명계 인사들이 뭐 S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올리는 것들 보면은 그 사실 이런 좀 냉정하게 바라기보다는 뭐 조롱만 가득해요. 조롱하고 뭐 멸시하고 뭐 자업자득이다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에 가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분들이 느끼는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좀 최대한 풀어주고 뭔가 그 공정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얘기하고 또 어떤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에서 추진했던 집회. 윤석열 뭐 퇴진 집회 뭐 거기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집회에 대한 참석률이 그 낮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당에서 그런 뭐 좀 당의 세를 모으자 할 때는 집중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본질은 의정 활동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의 본질은 의정 활동을 잘하신 분들이 혹여 그런 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특히나 또 김영주 부의장님은 국회 부의장으로서 과연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고려해야 되냐? 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또 조롱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하위 1% 아니냐 이런 비난 조롱하는데 당대표의 또 특성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도 의원하실 때 그때 의정평가 같은 거 다 꼴등하셨습니다.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느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영주 의원도 국회 부의장을 수행하시면서 뭔가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뭐 그게 지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딱 그것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으나 사실 지금 정성평가나 이런 데서 하위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김영주 의원은 지금 사실 당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결과표를 참 받아보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당에 남아서 다른 의원들처럼 뭐 계속해서 그 이의제기 당에 정해진 당원 단계에 따라 이의제기하고 채점표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에 채점표에 좀 부당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고 그러면서 의혹을 풀면서 좀 당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노력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탈당을 선택하신 건 아쉬우나 어쨌거나 나가셨더라도 왜 김영주 의원이 그런 평가를 받았느냐에 대한 당에서 좀 현명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의혹에서는 저는 여전히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